오늘 저녁으로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거구? 아, 거구. 응? 오케이, 응? 그러면 우리 거구를 먹자. 네, 그러자. 같이 먹을까? 거구 먹자. 네. 아, 아, 반말하네. 명나라 때 언덕 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아랫마을 장강까지 이어지는 돌계단이 놓였습니다. 온갖 풍상 견뎌내며 건재했던 곳이지만 인근에 도로가 생기면서 하나둘씩 주민들이 떠나고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데요. 10여 년 전 말끔히 세단장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重庆话叫煎饼，煎饼，煎饼，煎饼，爸爸，对，爸爸，爸爸，可称饼，饼，饼，饼，饼，跟韩国的做法有没有不同啊？不同，不同，鸡蛋，냄새，오，芝麻，哇，침 찹쌀이나 밀가루 반죽을 얇게 부쳐 매운 마라 소스 바른 후 각종 채소를 넣고 감싼 빠빠. 우리나라 길거리 토스트처럼 흔히 먹는 간식입니다. 아주 담백해요. 제일 가까운 맛은 배추전. 배추 대신 양상추라 아삭아삭함이 느껴지는데요. 전병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웠다 아삭했다 부드러웠다 아삭했다 변화가 있어요. 네, 쟤도 怎么样?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요. 아, 그렇군요. 명청 시대 수로와 육로 교통의 중심지로 쓰촨의 관문 역할을 했던 충칭. 도시가 번영을 누리면서 이곳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바로 그 우물이에요? 네, 네.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겼죠. 우리 시골에서도 이런 우물이 있어갖고 두레박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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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가지고 모든 생활 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좁고 가파른 돌계단에 고향에서 맨몸으로 올라와 삶을 일구던 이들과 허리가 휘도록 등짐을 지어 나르는 지게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늘 맑은 물이 솟는 우물이 있어 여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왜什么你 산수야? 因为它会给我带来幸运。幸运。看着了。希望大家在新的一年里身体健康，万事如意。也希望老师每天开心，永远幸福，财源滚滚，同你们的朋友哟。 좋은 생각이 좋은 일을 부릅니다. 목마른 인생, 어딘가는 시원한 우물이 있게 마련이죠. 충칭은 도시의 대부분이 산지와 구릉입니다. 시내 중심도 언덕 위에 있죠. 충칭, 到处都是 楼梯. 아, 楼梯. 一定要爬 楼梯. 아. 我觉得重庆以前都是山，对，所以重庆叫山城。山城。对，像罗马那所的山城。山城。重庆山城。对，맞아요。老师，我们一起来看这边。一起来看。看看下面，这是几层呢？一个。哦。하나，둘，셋。오호。哇。 분명히 평평한 광장이었는데 내려다보니 아찔한 옥상. 1층이면서 또 18층입니다. 경사면에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도시 충칭의 매력입니다.
아, 언덕이 많은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8층이 1층이 될 수 있어요? 这么高, 感觉 重庆很魔幻. 魔幻城市. 魔幻, Magic City, Magic World. 산비탈의 길을 내고 벼랑 끝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쌓아올린 저마다의 인생이 모여 마법의 성 중층이 되었죠. 你看这个吧. 아, 火锅里面煮了啊. 想吃. 火锅 냄비에 발을 담그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一边吃火锅一边泡脚。哦，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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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이고, 허고 먹을 것도 없어. 먹기도 바쁜데 왜 갔다가 거기다 발 조교를 해요? 重庆特色. 말은 그렇게 했지만 궁금한 건 못 참는 계숙 씨. 然后一边吃火锅？不是不是，我们是用那个泡脚，用牛奶和那个花椒、那椒、辣椒那些泡脚。哎，因为重庆它那个天气比较湿冷嘛，就用一点花椒、辣椒可以去寒除湿。哎，可以试一下。足疗。啊，火锅足疗来啦！ 진짜 火锅 냄비에 한쪽은 허연 육수의 청탕, 다른 한쪽은 빨간 홍탕이 들어 있습니다. 고추, 화자우, 대추와 각종 약재까지 그럴듯하죠? 현진도 난생 처음 본답니다. 那这边？哎，先这批。好，这边放这边是里面有藏红花，有辣椒姜，还有生抽，嗯，那个。 먹기도 아까운 홍고탕에다가 발을 담그다니. 입으로 먹고 싶지 발로 먹고 싶지 않다고. 竹芋艾草包啊，然后花椒泡脚啊，但是我们这个是综合了一下，又有美容养颜，又有追风祛湿这种火锅泡脚。 오른발은 뜨겁게 느껴지고요. 왼발은 약간 얼얼하게 느껴져요. 아마 고추를 제가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두 발의 느낌이 조금 다른 거는 확실해요. 발을 담근 지 10여 분,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충칭의 언덕길을 건너려 힘들었는데 이렇게 쉬어가네요. 덕분에 충전 완료! 다시 또 기운내서 떠나봅니다. 전에 충칭은 본 게 없어요. 호꼬만 먹고 갔어요. 이런 충칭인 줄 몰랐어요. 변화 무쌍하고요. 열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게 충칭이네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시 충칭. 경전철을 타고 구석구석 돌아볼 참입니다. 멜로디가 옆에 있어 든든하네요. 킹충미. 막내딸이 엄마 모시고 여행하는 것 같죠? 그 서울 여행은 시골 영감이 생각이 나네. 서울 영감, 시골 영감, 서울 가는 기차 우리에 좌표 파는 아가씨와 시골 영감 전파는 기차 우리라 좌표 파는 아가씨와 신경이 아래 아이 세상에 외로울 없는 장사 很神奇吧？然后待会儿我们就会去穿到那栋楼里面。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던 전철란이 다음 정철 리지바역 안내 방송이 나오자 갑자기 소란스럽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세상에 전철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어. 야. 怎么睡到这样吗? 누구예요? 상면에. 상면. 소리가. 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와, 신기할 것 같다. 어.
们现在去荔枝坝观景台。哦，观景台。对。밖으로 나가면 전철이 아파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Right now. Okay. Oh, right now. That's the timing. 아, 나이 60에 이렇게 잘 뛰고 호기심 많은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걸요. 이 경전철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구만요. 아, 싹 그렇죠. 네, 집에 간 거죠. 好好奇他们里面住的感觉是怎么样的，궁금해요. 어,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좀 이따 이제 외출하려고 나올 것 같아요. 안에서 옷 다 입고. 6층에서 8층까지 승강장입니다. 아, 아 나온다. 9층부터 주민들이 사는데 그야말로 초역사권 아파트입니다. 진짜 기묘한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아파트를 뚫고 경전철이 지나갈 생각을 하는지 충칭 사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와 경전철 도시계획이 겹치면서 절충안을 만든 게 리지바역입니다. 지금은 이름난 명소가 되었죠. 충칭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老师，我们现在准备去吃火锅。好的。肚子是不是很饿了？好的。这个是一家火锅。他们是一家火锅。一家。对，一家。 이것이 한 집이야? 네, 이 집. 우와, 여러 식당이 모여있는 먹자 골목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 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대륙의 클래스는 다르죠? 우메, 이 식당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네. 제일 큰 호커집이라고? Largest hot food restaurant in the world. 놀랍다. 와. 야경이 멋진 풍경 맛집이네요. 야, 나가 산향도还是香辣的. 红糖도. 아, 对对对. 红糖도. 青花草. 야, 한국来的. 아. 아유, 这么大老远欢迎欢迎. 아, 谢谢谢谢. 오. 上来了. 매운 음식 좋아하는 계숙 씨 냄새만 맡아도 설렙니다. 충칭의 홍탕은 좀 다릅니다. 석이름 육수에 고추와 화자오 듬뿍 넣어 눈물콧물 쏙 빼는 매운 맛이죠. 여기에 생선 완자, 양고기와 소고기 내장을 담가 익혀 먹습니다. 충칭의 호구는 기본적으로 참기름이 딱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넣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되죠. 취향 따라 참기름이나 고추기름에 파, 마늘, 고수 넣고 간장과 참깨, 땅콩을 섞어 먹는데요. 내장은 오래 익히면 질기기 때문에 여러 번 담갔다 뺐다 하는 게 요령입니다. 얼얼하고 매운 마라 맛 훠궈 그 본토의 맛을 즐깁니다. 스촨의 소울푸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충칭은 장장이 있는 곳이라서 많은 물류가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때에 인부들이 그 짐을 다 날랐어요. 밥 먹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김씨 집에 뭐 있어? 왕씨 집에 뭐 있어? 우리 다 가지고 오자 해서 돌 세 개를 놓고 남비를 놓고 물을 끓여서 음식을 넣어서 익혀 먹었던 것이 火锅의 시작이었죠. 有还是有的，毕竟外地人太多了。以前是完全就是一锅红汤，还那个九宫格。九宫格？啊，九宫格，它有九个格子，然后一个格子放一个菜。九宫格。对，然后因为中国的九代表丰盛。
丰盛，对，然后很丰富的感觉，所以我们就是九宫格，一个格子放一个菜，然后几分钟以后，所有菜都可以一起吃。 충칭에 오니까 해가 안 떠요. 도대체 해를 어디다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음습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착하자마자 아우 내가 호꼬를 먹어야 되는데 호꼬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호꼬 먹으니까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감기 어디 갔지? 希望老师以后有时间常来重庆，我请你吃火锅。好的，谢谢。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충칭 여행이 더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충칭의 밤은 깊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人山人海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군요. 인사 인사해요. 와, 전 중국 사람들이 다 여기 왔나 봐요. 다리 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 곳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충칭 야경의 백미, 홍야동. 마치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마을처럼 보입니다. 이 홍야동이 위에는 판잣집이 있었고 군사 요새지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예쁘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충칭의 상징적인 곳으로 만들었으니 변화 우창, 정말 평량. 怎么可能？我觉得中国有一句话叫做"一方水土养一方人"，重庆一方对水土养一方人。 重庆它的这个地理位置山多，然后呢天气很恶劣，但是重庆人的性格是坚韧不拔的，非常勇敢，愿意拼搏，所以呢才造成今天美丽的重庆。 세상 어디에도 쉽고 편한 인생은 없습니다. 절벽을 껴안고 사는 이들에게 삶은 더욱 가혹했죠. 그러나 지금의 충칭은 눈이 부실 만큼 반짝입니다. 爸爸妈妈在乡下种田养我。我感觉到应该我谢谢爸爸妈妈，已经爸爸妈妈不在了。所以现在。哦，谢谢。现在打电话给他。Good timing，这个。哦，一起打我打电话。 It's time to tell. To mama, thank you. 네, 사랑해요. 어, 不然的话就, 어, 영상통화? 영상통화? 哎, 妈妈, 我现在跟摄制组在一起，然后我们再看洪崖洞。妈妈，然后还有一个环节就是刚刚他让我就是想到了，就是爸爸妈妈养我不容易，所以打这种电话就是想亲口跟你说，妈妈你辛苦了，给我养这么大很不容易。 谢谢谢谢谢谢谢谢，他们最后结果啊。对，我也很感谢，就是遇见他们，然后今天在这个镜头面前可以跟你说这个话，不然就太晚了。是啊。好的好的，我明天就可以去啊。嗯，好的好的，妈妈，谢谢谢谢。好的，妈妈，那我继续带他们玩哈，然后回来我们再见。好的好的好的。好，拜拜。拜拜。OK， goodnight。 잘했어. 그래야지. 못하는 말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용기가 필요해. 네, 용기 필요해. 너무 고마워요. 谢谢说谢谢也 需要 용기. 네. 중칭에서도 4시간이 떨어진 작은 읍단위 정도에 사는 소수 민족이신데 엄마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힘들으셨겠어요. 이렇게 예쁜 그래도 딸을 키워내셨으니까 아주 큰 보람이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언니, 그 아저씨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운명이에요. 운명. 운명. 우리 만남은
손을 손잡고